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군과 미군의 영혼을 팔아넘긴 민족 반역 무리들에 의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99% 우리 민중을 핵전쟁으로 몰아넣는 핵전쟁 노름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평화와 안보를 위한 훈련이라 짓거리지만 전쟁 연습은 전쟁 연습일 뿐입니다. 그것도 핵전쟁 연습입니다. 전쟁 연습을 하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죽는 것은 미군과 민족 반역 무리가 아닌 바로 99% 우리 민중들입니다. 미군의 본질을 깨닫고 전쟁 연습의 본질을 깨달아 미군 철거 투쟁에 총 분기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 민족은 반만 년을 함께 산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단결한 민중의 힘으로 이겨내온 자랑스러운 그런 민족입니다. 외세의 시작에 76년이라는 세월 동안 떨어져 살아있던 우리이지만 분단의 모순을 깨닫고 전쟁의 혹은 미군의 본질을 깨달은 우리들은 민족과 민중의 힘으로 통일의 새 앞날을 개척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자주민주 통일의 길입니다. 민족과 민중의 힘을 믿고 식민의 세월을 끝장냅시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민중의 주인 되는 새 세상을 개척합시다. 하나된 조국, 찬란한 그 세상을 반드시 쟁취합시다. 쟁!